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에 의로운 영혼 TV에 제가 올린 게, 노인 도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의로운 영혼 TV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늙고, 또 병들어서, 또 외로운 영혼의 세상에 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 철학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이 먹은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젊음이 좋을까요? 늙음이 좋을까요? 병장이 좋을까요? 일병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일 수 있을까요? 병장은 이제 제대해 후면 이제 민간이 되는 것이잖아요. 일병은 이제 군인이 되어서 그 험난한 군인의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인생 험한 경로를 그래서 조금은 겪고 나서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내리막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젊음은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늙음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동사무소에 어떤 나이 많이 먹은 분이 애인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해프닝한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그 뉴스에서 보니까 기자가 그런 쪽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의 어떠한 추태 이런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 사람이 젊어서 젊음의 몸의 즐거움, 이 몸의 즐거움이 다 있잖아요. 섹스도 있고, 운동도 있고, 그리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하는 그런 즐거움을 이런 절차를 가장 거치지 않고 노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노인은 그랬었지 않을까요? 어찌 살다 보니까 이제 노인이 되었는데 장가도 못 갔을 수고, 그리고 아직도 애인을 찾는다고 하니까 장가를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젊음 시절에 몸으로 느꼈던 그런 즐거움을 즐겁게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 노인이 나이가 들어서 젊음에 몸의 즐거움을 찾고자 하니 뉴스감이 되었고, 그런 한편으로서는 그 노인이 안쓰럽기 딱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제 늙어갑니다. 저도 이제 61살이거든요. 61살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난했고, 젊어서 가난했고, 그리고 취직에 대한 목마름과, 그리고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못한가. 여러 인생사리에 그 복잡하고도 힘든 그 인생사리를 겪었습니다.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면서 결국은 어찌됐든 몸에 주는 즐거움을 느꼈다고 봐야죠. 몸에 주는 즐거움은 뭐냐고 하면 경제, 사회, 문화 다죠. 몸은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몸이 있으니까 뛰어놀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도 나누고, 그런 게 몸의 재미 아닐까요? 그 동사무소에 편지를 써서 애인을 구해달라고 한 그것이, 그분은 몸의 즐거움을 못 느껴서 늙어가면서 한이 되어서 몸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모양이겠죠. 그러나 그 또 안쓰러운 것은 그 누수를 다루는 젊은 동사무소 직원은 그 노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노인의 입장, 그 노인이 오직 했으면 동사무소에다가 애인을 찾아달라고 민원을 냈을까요? 불쌍한 한 인간에 대한 대응이죠. 시청자 여러분, 혹시 그 노인처럼 여전히 우리 지금 노인들은 몸의 즐거움에 탐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몸만을 즐겁게 탐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영혼이었고, 그 영혼으로부터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그 갓난아이는 영혼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갓난아이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 갓난아이의 성장이 물론 어머니의 젖과 우유를 먹으며 성장하겠지만 영혼의 보살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으로서는, 몸으로서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몸으로서의 살 수가 없죠. 가끔씩 그 소위 베넷 웃음이라고 그러나요? 그 갓난아이 웃을 때 엄마 아버지는 진짜 찰지러지죠. 그 웃음은 육신의 웃음일까요? 영혼의 웃음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노인의 입장입니다. 노인은 이제 육신의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육신이 영으로 바뀌는 단계에 있을 때 과연 노인 이런 입장에서 끊임없이 육의 쾌락을, 육의 즐거움을 누리길 원한다고 하면 이제 육에서 영혼으로 가는 것과는 별로 무관하겠죠. 그리고 또한 노인이 젊음의 육을, 몸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청자 여러분, 노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인. 노인의 사람 인자에서 아들 자로 바뀌면 노자가 됩니다. 전 그런 걸 좀 찾아보려고 찾아봤지만, 이 공자, 맹자, 노자, 이 자자가 아들 자자거든요. 아들 자요. 여자 할 때도 아들 자거든요. 남자 할 때도 아들 자거든요. 쭉 전미어가 자예요. 아들 자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그 해석을 해야 덧붙일지 모르지만, 굳이 해보자 보면, 노인과 노자는 글자 차이입니다. 노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있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재미를 탐구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모든 시간에 재미가 없으면 살 맛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젊음의 재미와 또 늙어감의 재미를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젊어서 몸으로 재밌게 놀았다고 하면 이 노인으로서는 영혼으로 놀아야 됩니다. 이 노인은 늙어가는 것이잖아요. 늙어간다는 것은 몸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젊어서 어린애부터 성장할 때는 몸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육질을 강화시키고 운동을 하고 몸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인생 전체의 어떤 콘크리트로 하면 기반을 닦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는 철근격인 뼈다구가 있고 시멘트격인 몸이 있잖아요. 육신. 그거를 젊어서 하는 거죠. 빌딩이라 할까요? 몸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 몸을 세우고 몸을 쓰는 것은 시기에 딱 정해져 있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번 뉴스에 나왔던 그 노인이 애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서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애인은 성장 단계인 봄과 여름 사이에 애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을과 겨울인 노인 단계에서 애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육의 재미가, 육신의 재미, 즉, 30년, 30살 때, 20에서 30살 때는 육의 재미, 그 재미는 영혼과 연결되면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영혼을 육으로 데려오기 위한 작업이니 그 육신의 재미를 우러운 영혼과 즉 우주와 자연의 이치에서는 인정하는 거죠.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하려면 그 벼를 봄에 심어야죠. 봄에 심는 것,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은 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살 때, 인간 살 때, 인간의 봄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를 잉태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름, 가을을 거쳐서 아이들 키우는 거죠. 그러면 젊음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의 젊음이라는 것은, 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을 가져온 데 쓰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영혼을 가져온 그 외에 그 몸의 즐거움은 그건 우러온 영혼과 자연의 이치가 서포트, 도움 주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시도 있고 익어간다고 합니다. 익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젊어서의 어떠한 재미를 이제 늙어서의 재미의 단계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젊어서 재미난 그런 거 아닐까요? 직업을 잡은 그 도전의 재미, 그리고 결혼의 재미, 아이 낳는 재미, 승진하는 재미, 돈을 버는 재미, 그리고 집을 장만하는 재미.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소유하려는 재미죠. 소유 확장의 재미라고 하겠습니다. 이 소유된 어떤 보이는 어떠한 가치들은 노인이 돼서 우러온 영혼을 갈 때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노인이 돼서 몸의 재미를 추구한다고 하면 시기상조고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인은 근육을 발달시킨 그런 몸의 운동한 게 아니라 영혼을 중심으로 하면서 몸은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공간으로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노인은 걸어다니면서 걸어다니고 어떠한 노인으로서의 어떠한 것을 유지하고 메인 즐거움은 영혼의 즐거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즐거움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혼의 즐거움이 어떤 특정한 인간에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는 그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하면서 어떠한 그 절대자의 어떤 쪽의 영혼 이야기만 있지 일반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 영혼 이야기가 그렇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제 있고 이 그 젊어서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인 뼈다구와 그 다음 몸의 시멘트 몸에 하는 어떠한 보이는 즐거움, 몸의 즐거움 영역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서서히 보이지 않는 영혼의 준비 혹은 영혼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그런 절차가 남은 이 노인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이야기했습니다. 열반할 때 이야기.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그 도조하지 않고 기꺼이 반 독배를 속에서 그렇습니다. 노인으로서 소크라테스 70 넘었기 때문에 노인으로서 영혼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의 즐거움은 아까 말한 젊음은 유라고 치면 영혼은 무가 아닐까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젊음은 유고 늙음은 무. 무가 아닐까요? 우리가 무에서 유로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없는 곳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이제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늙음입니다. 아마도 그 어린 아이가 영혼에서 육으로 태어날 때 그 영혼의 세상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영혼의 세상은 그거 아닐까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었잖아요. 그리고 돈 벌 걱정도 없었어. 그러니까 영혼의 세상에서는 이제
돈 벌 걱정, 입을 걱정, 먹을 걱정, 수많은 걱정적으로 담겨있는 이 마음의 단계를 넘어오잖아요. 걱정의 단계를 넘어오는 거죠. 쉽지 않죠. 즉 무에서 유로 넘어올 때 그 넘어와서 그 꼬마는 왜 울까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오면 으아 울잖아요. 그 울음이 뭘까요? 무로 있을 때 그 소망했던 유인 몸을 만나서 한 기쁨의 눈물이고요. 아나는 무에 있을 때 전혀 걱정하지 않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없는 영혼인 무의 세상에서 이제 유로 왔습니다. 온 순간 추우니까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하는 이 힘든 이제 유의 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는 무는 근심이 없는 곳이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심이 없는. 그러나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걱정이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응아 속에는 나는 어떻게 이 어려운 힘든 시기에 살까에 대한 두려움의 울음일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노인은 그러한 어떠한 그 두렵고 힘든 과정을 노인이 됐어요. 넘어왔습니다. 노인이 넘어오면 육신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고장이 납니다. 육신이 고장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얽매여서 육신의 고장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청자 여러분, 무에서 유로 넘어올 때 기쁨이 있었죠. 그 기쁨이 뭐죠? 무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유에 몸을 입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 유에서 무로 넘어갈 때는 그거 아닐까요? 유라는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이 과정 속에 느껴진 그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이제 그러한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죠? 누구의 신세를 지지 않고 누구를 어렵게 하지 않은 이 영원한 자유로 영원한 무로 넘어가는 거죠. 이건 즐겁지만 그러나 또한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욕심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 유는 유는 앞설 뭐지? 유는 마음 심과 연기가 됩니다. 이 무는 영혼과 연기가 됩니다. 마음 심. 유하고 마음 심이 있는 거죠. 이 마음 심은 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위기에 할까만 늘 세이브합니다. 식량도, 돈도, 옷도 세이브하는 거예요. 이 세이브는 욕심입니다. 그러나 이 욕심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욕심은 그렇습니다. 몸으로 끝까지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끝까지 몸으로 잊고 싶어 한 것이 바로 마음심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연의 이치와 우주의 질서와
우러운 영혼의 세상의 흐름은 이 유의 공간, 마음 심액이 잠깐 이탈됐던 이 영혼이 길면 120, 130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영혼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무로. 이제는 이 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고, 이 무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늙음은 이 무를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무는, 이제 이야기했지만, 무는 신입니다, 신. 무는 육신으로 살아서 마음의 지배 속에 있지만, 마음을 채소하면서,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가운데, 이 무를 경험합니다.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것. 내면에 시끄럽게 하는 그러한 여러 무서운 키워드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 공간이 텅 비게 되면, 이 무는 바로 텅 빈 겁니다. 텅 빈 거. 텅 비게 되면, 바로 이 텅 빈 것이 영혼, 의로운 영혼입니다. 영혼이. 이 텅 빈 공간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들의 내면입니다. 내면이 텅 비고, 그래서 이 텅 빈다는 것은 이 마음이 제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제로가 되어 텅 비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텅 비고 근심 걱정이 제로가 된 상태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무를 경험했고 신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나 나, 이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관이 있는 게 나옵니다. 이 단어 중에. 무, 아, 이게 나옵니다. 이 무아. 이 무아는 바로 신입니다. 신. 신. 이게 나옵니다. 무아는 이 안은 심이와 똑같습니다. 무심하고 똑같습니다. 무심. 무심. 시청자 여러분, 이 우리가 이 나이 들은 영혼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각자의 자신의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런 과정과정을 거쳐서 신이 돼서 무아로 사라져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져간 게 아니라요. 다시 우리는 이 영혼의 공간에서 육신의 유해 무의 공간, 영혼의 공간에서 다시 우리는 이렇게 유의 공간을, 몸의 공간을 넘었다가 다시 우리는 영혼의 공간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말했잖아요. 무에서 넘어올 때, 무에서 넘어올 때, 유로 넘어올 때 두려웠잖아요. 왜냐하면 무의 공간은 걱정할 게 없었으니까. 영혼이었어. 그러나 유의 공간을 넘으면 걱정, 마음 심자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마음 심자로 살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마음 심자, 그리고 나,
왜냐하면 무에는 내가 없잖아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무아와 무심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나이가 들려면 노인으로 어떻게 무아와 무심이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육신을 이렇게 트레이닝해서 이렇게 엿기를 들고 해서 그런 근육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육이 젊음의 근육은 아닙니다. 내가 근육 활동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멋지게 살았구나 하여지지가 않은 이유입니다. 이 늙어감에서 가장 멋진 늙어감이 뭘까요? 가장 멋진 늙어가는 것. 뭘까요? 이 신선노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신선에 노름까지 들어갔어요. 밖에서 본 사람은 이 신선을 노름을 붙여서 비아냥거릴 수 있었겠지만 신선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이 없이 마음심이 없이 유유자적하는 것입니다. 이 신선이 어쩌면 살아있으면서 노인, 도인이가 아닙니까? 이 신선이 노인, 도인 아닐까요? 이게 늙어가면서 몸의 즐거움을 탐닉한다면 절대 노인이 될 수 없고 마음심, 그런 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젊음의 즐거움이 아닌 늙음의 즐거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신선 노름이라고 합니다. 노름, 신선 노름. 신선 노름은 뭐죠?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림에서 봤잖아요. 산속에서 하얀 백발의 노인이 바둑을 지거나 앉아서 명상하는 모습이 신선입니다. 바둑을 지면서 두 노인이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신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노인의 즐거움을, 노인의 즐거움이 영혼의 즐거움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 골동품이라는 게 있죠. 골동품. 골동품이 만들어져서 매우 오래된 게 골동품입니다. 그렇지만 쓰레기가 있어요. 만들어져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거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과 사람이 골동품이 되는 것. 이 골동품은 바로 무아고 무심이고 그렇습니다. 골동품. 그곳에 걱정과 근심과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게 뭡니까? 혼을 담은 거랍니다. 어떤 도공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혼을 담은 것이 바로 뭐죠? 골동품입니다. 도공이 욕심을 가지고 빚은 것은 다 깨진 사기가 될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죠.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몸의 즐거움 탐닉하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쓰레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하스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청하스님 쳐보면 되니까요. 청하스님은 인간으로 살면서 몸으로 가지면서 몸을 그렇게 가꾸지 않았습니다. 청하스님이 토굴에서 정진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 뼈다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하스님은 스스로 무심과 무아를 실천했고, 그래서 청하스님은 저하고 아무런 관계 없고 저보다 일찍 사라졌고, 그렇지만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하스님은 저보다 더 후세 100년, 200년 후에도 기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하스님은 골동품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면서 어떤 철학적이고 뭔가 무아니, 무심이, 무념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자손들이 번창돼가지고 그 자손들이 뭐 깨닫건 안 깨닫건 간에 수많은 후생들이 와서 있으면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손 번창이라는, 그래서 신이 된 것입니다. 자손을 많이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요, 내가 없습니다. 욕심도 없어요. 다 내려내. 여러분, 부모가 자식 왔을 때 나를 챙깁니까? 부모가 자식 나 혼자 먹을 거 합니까? 아닙니다. 다 자식을 내놓습니다. 이게 바로 무하고 무심입니다. 무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의 마지막은 후손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젊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무화가 무심이라는 이 우리의 이 늙어가면서의 어떠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것이죠. 늙어가면서 일을 안 하거나 혹은 이 신선놀음 할 수 있다는 것은 젊었을 때 유로서 몸을 강화시켰습니다. 뼈다구와 근육과, 그리고 생산을 아들딸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아들딸 낳으면서 투쟁적으로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게 즐거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잡하지만 자손 번창은 매우 인간으로서 큰 즐거움이거든요. 그렇게 자손이 번창됐어요. 자식들이 할아버지, 중족, 고조 할아버지, 뭐 중족이면 되겠죠. 도포 쓰고 갓 쓰고 점잖하게 노는 그 참모습은 손자들이, 손녀들이 봤을 때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늙어가야 될까요? 여전히 육의 탐닉을 통해서 몸의 재미를 느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제 깨달아서 영혼의 재미를 느껴야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절차가 있는 거죠. 털을 닦고 기둥을 세우고 철근 콘크리트를 치고 그리고 시멘트를 발리면서 집이 돼서 그 집 안에서 노는 것이 젊어서 몸의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늙어지면 몸의 죽음을 느낀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삶은 그 때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여름에 씨를 뿌리면 벼는 가을에 충분히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젊어서는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가꾸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자손 번창이에요. 젊어서는 자손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늙어서는 신선노름을 해야 됩니다. 이 신선노름이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늙어가는 우리 상황에서 우리 현실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가 않아요. 마음심에 다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몸을 위해서 걱정과 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영혼을 살아보지 못하고 일생을 끝낸다고 하면 그 삶은 신이 될 수 없는 삶이고 그 삶은 모든 인류 보편적에 주어지는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늙음은 내가 나의 늙음이 사실상 욕심에 마음심에 있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있으면 이 영혼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심 우리 마음심자 얘기 많이 합니다. 심은 욕심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심은 육신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무와 육신이 아닌 것과 관계되는 겁니다. 영혼은 자, 이 노인은 할 수 없이 다 많은 사람과 놀 수 있는 것으로부터 점점 혼자 놀 수 있는 삶을 바뀝니다.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영혼의 세상에서 육신 온 그 아이는 점점 사람이 많은 쪽으로 커지고요. 그리고 노인은 점점 주변 사람이 줄어드는 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꼬마는 그 영혼에서 온 그 아이는 점점 마음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노인이 된 노인은 영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하는 것은 꼬마들에게 기분 좋은 일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나 노인에게 60살, 61살 먹었어요. 돈을 벌겠다. 그리고 뭐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그거나 똑같습니다. 벼 씨앗을 초봄에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벼 씨앗을 가을에 뿌리겠다는 이야기. 인생이라는 것, 다 때가 있고, 그리고 자연의 이치에 맞는 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지금 61살, 저 61살인데, 우리의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의 즐거움이라는 말은 뭡니까? 다가오는 어떠한 유감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 속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평안하게 몸에서 영혼으로 바뀌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노인의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려운 영혼 TV, Righteous Soul TV,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배우게 됐고, 저도 이제 나이가 61살 되면서 어떻게 노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또 저 역시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 멋진 우리의 선배들이 지냈던 게 있습니다. 신선, 영혼, 신선의 재미와 영혼의 재미로 이제 늙어 사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